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제품이 여러 가지라 상당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할 건데요. 순서는 일단 샌드위치 패널 쪽에 할 거고, 패널 말고도 그 단열재가 빠진 폭강판도 하거든요. 그래서 폭강판 하고요.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폭강판 하고요. 그 다음에 ACP에 대해서 할 거고요. 평일 공부하면서 색상, 두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ACP까지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패널, 그 다음 폭강판 ACP 할 거고, 그 다음에 구자재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도화 종류별로 다 공부하고, 그 다음 창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 화면은 지난번 판넬 교육할 때 봤던 화면일 거예요. 단열재 종류하고 그 두께 타입, 색상, 홀 두께가 정해지도록 상담을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께는 40T부터 나오는데, 40T 같은 경우는 도화판용이에요. 스티로폼하고 우레탄에서만 나오는 거고, 그라솔에서는 40T 안 나오고요. 그 다음 단열재 종류, PIR3이 나련 상급 우레탄, PIR2가 나련 2급 우레탄, 그라솔 48K, 64K, 그리고 스티로폼 나련 2급, 나련 상급, 그리고 비중 이런 걸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타입 종류, 그리고 내부 색상, 외부 색상, 그리고 코일 두께 하면은 판넬 주문이 끝나는 건데요.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판넬 교육 받았었던 거랑 겹치는 게 있어요. 어차피 그걸 알아야지 주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법규를 알아야지 두께를 알 수 있겠죠. 지역별로. 그래서 일단 단열 법규 중요한 것부터 찍어보면은, 가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열 전도율 갖고 알 수 있는데, 0.034 이하의 열 전도율을 갖는 것, 이거는 그라솔 판넬하고 우레탄. 그리고 나등급에 해당되는 건 0.035랑 0.039 이하에 해당하는 열전도를 갖는 판넬인데, 요거는 스티로폼 나련 상급, 나련 2급, 그리고 0.020비 중에 해당되는 판넬인데요. 그 나련 2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전도율이 0.038 나오고요. 나련 상급 같은 경우는 0.036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0.020 같은 경우도 시험 성적서상에 지금 0.038이 나오니까 나등급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0.016 비중, 이거 같은 경우는 다등급에 해당되는데, 가장 주문이 많이 들어온 건 가등급에 해당되는 그라솔 판넬과 우레탄, 그리고 나등급에 해당되는 스티로폼 라면, 이런 종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지역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도는 무조건 중부지역, 그리고 강원도 중에서도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군을 제외한 나머지 강원도는 다 중부지역, 그리고 충청북도 중에서는 영동군이 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동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 중 충청북도는 중부지역, 그리고 충청남도 중에서는 천안시만 중부지역, 그 경상북도 중에서 충청북만 중부지역이고, 나머지 남부지역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가등급, 나등급 제일 많이 상담하는 품목인데요. 저희는 샌드위치 판넬은 외장재잖아요. 외장재다 보니까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거실이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그리고 지붕 맨 위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이것만 보면 되는데, 판넬로 짓는 집은 보통 일반 단독주택이죠. 공동주택 많이 짓진 않잖아요. 그리고 공장, 근린생활시설 이런 거다 보니까 대부분이 공동주택 이외의 거를 많이 봐요. 그리고 남부지역도 공동주택 이외의 것. 제일 상담이 많은 게 중부지역일 경우에는 가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125T 이상, 나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중부지역 202, 지붕일 경우에 220, 그러니까 225T 지붕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 남부지역일 경우에 가등급에 해당되는 벽체는 100T, 남부지역일 경우에 가등급에 해당될 게 180T 이상. 그래서 중부지역은 그라솔이나 우레탄일 때는 벽체 125T, 중부지역의 우레탄이나 그라솔 경우에 지붕은 225T, 그리고 남부지역은 가등급 우레탄이나 그라솔 경우에 100T, 그리고 가등급에 해당된 우레탄이나 그라솔 경우에 남부지역 지붕은 180T, 그리고 나등급에 해당된 건 아니한 스티로폼 종류의 때는 벽체 중부지역 145T니까 150T, 그리고 남부지역의 스티로폼 라면 종류 나등급은 115로 되어 있으니까 125T, 그리고 남부지역 지붕일 때 215로 되어 있으니까 225T, 중부지역
지분 260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문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현장이 평택이면 지역이 어디예요? 중부지역이죠. 중부지역이고 벽체를 난연잎에서 125T하고 지붕을 난연잎에서 225T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그냥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한번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단열 성적서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봐요. 필요 없으면은 뭐 단열 법규에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겠죠. 근데 단열 성적서가 필요하다. 단열 등급, 나등급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면 평택 현장은 중부지역이니까 벽체가 125T면 안 돼요. 나등급은. 중부지역일 때는 벽체가 145T 이상이니까 150T를 써야 맞고. 그 다음 중부지역의 지붕은 260T 이상이니까는 225T 쓰면 안 되겠죠. 거래처에서 나는 BPS 단열 등급이 나등급인지 모르고 가등급에 해당되는 가등급일 경우에는 중부지역이 125T, 지붕 225T로 되어 있거든요. 가등급일 경우에. 근데 난연잎에서는 나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지 않으니까 가등급에 해당되는 중부지역의 두께인 벽체 125T, 지붕 225T로 하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가등급인 그라스 패널이면 이거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하거나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솔라루프 많이들 쓰시잖아요. 요즘. 네, 솔라루프 같은 경우는 우레탄에서만 생산이 돼요. 우레탄 볼트리스 지붕 패널인데 솔라루프 같은 경우에 지금 150T까지만 생산이 돼요. 근데 단열 법규가 그 단열재 가나다라 등급 나누는 거랑 지역별로 두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지역별 건축물 부위 열 관리율 요거를 갖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부지역일 경우에 0.15 지붕이 경우 0.15의 열 관리율이 나오면 되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요거를 열 관리율로 계산을 해보는데 열 관리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육 측면 표면 열 전달 저항표 요거를 갖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열 관리율은 열 전달 저항값분의 1이니까 실내 표면 열 전달 저항값 지붕에 해당되니까 요거를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0.086 그리고 실외 표면 열 전달 저항값 0.043 대입하고 두께가 150T니까 0.15를 열 전도율과 0.18로 나눠주면 돼요. 우레탄 지붕 지금 열 전도율 값이 0.018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8.46이니까 8.46이 분의 1 하면 0.118 열 관리율 값이 아까 0.15 이하면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사용 가능.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평택 지역일 경우에는 그라술 125T 벽체 그리고 지붕 225T 쓰시든지 우레탄으로 할 경우에는 지붕 150T 해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요거는 열 전도율 값을 가지고 열 관리율로 환산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그라술 같은 경우에 열 전도율 값이 48K 같은 경우 0.033 그리고 64K가 0.03 이렇게 나오는데 열 전도율 값은 실험할 때마다 변경이 될 수 있는데 그 값은 0.001 뭐 0.002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러면 열 관리율 값은 약간씩 변동은 있긴 한데 결국은 0.034 이하이기 때문에 다 가등급에 해당되게 됩니다. 우레탄 판넬 지금 환산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개정 전이라고 한 거는 2016년 7월 이전 거이고 개정 후는 7월달에 변경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또 단열 법규가 또 강화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보통 2-3년 안에 변경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또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다시 공고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단열 법규를 하면서 두께를 정했었잖아요. 단열재 종류하고 그 다음 내화를 확인을 해보는데요. 내화도 두께를 규정해 주게 되니까요. 내화 30분은 그라술 48K 75T 이상 내화 1시간짜 내리는 48K 125T 이상 또는 64K 100T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상담하다 보면은 그냥 뭐 두께 몇 T 뭐 어떤 거 몇 얼마 뭐 이렇게 막 주문하실 수 있지만은 상담하다 보면 나 3층에다 증축을 하는 거야. 그러면 3층?
3층이면은 3층 이상인 건물은 내화 서류가 나가야 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뭐 상담하다가 보면은 지하층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 없었다가. 그러면 지하층에 있는 건축물은 내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해 보시고. 또 그 엘리베이터 마감하는 거는 거의 99% 이상 내화 서류나 불연 서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없었다가 언뜻 지나가는 말씀으로 엘리베이터 마감을 한다. 그러면은 내화 서류나 불연 서류를 체크해 보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음 지붕 판넬 같은 경우는 내화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는 건 내화 구조 인정서가 나가야 되는데 지붕 판넬은 트러스에 올려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력이 아니잖아요.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얹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화 서류가 나가진 않습니다. 근데 굳이 내화 서류를 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그럼 벽체 판넬 같은 경우에 내화 서류가 있으니까 벽체 내화 서류 있는 거를 지붕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마감을 하시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 그러면은 불연 서류를 내도 되거든요. 내화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근데 그라술 보드 자체는 다 내화 불연 재료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불연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패널 또 확인하실 게 패널 타입을 아셔야지 되겠죠. 패널 타입이 뭐 스트로폴 그라술에 해당되는 것들, 지붕 판넬은 우레탄까지 다 나오고 민판 속을 다 공통이고 다섯 볼 RP 타입은 우레탄에서는 안 나오고요. 그리고 사이딩 판넬은 전체 다 나오는데 두께별로 또 단열재별로 나오는 두께가 틀립니다. EPS 스트로폴 판넬이나 그라술은 사이딩 판넬이 75T부터 생산이 되고요. 우레탄 판넬은 50T부터 생산이 가능합니다. 다음 다른 것들은 다 나오는데 그 다음 V66 타입하고 C66 타입은 모양은 같긴 한데 V66은 상단 쪽에 V골이 66 간격으로 있는 거 스트로폴이나 그라술 판넬에서 나오고 C66 같은 경우는 가운데 센터에 66이라고 해서 그 C66이라고 했었죠. 우레탄에서만 나오고요. 그리고 콘스톤 판넬 더블콘, 그라니트 뭐 이런 종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트로폴 그라술에서만 나오고 우레탄에서는 안 나오고 지금 나인메탈 같은 경우는 그 우레탄에서도 이제 신설로 돼 있으니까 나올 수 있고요. 지금 타입별로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RP는 리브드 판넬이라는 약자라고 했고 5볼 RP 우레탄에서는 안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 지붕 판넬은 다 나오는데 스티로폴이나 우레탄은 4골, 그라술 판넬은 3골로 나옵니다. 그리고 솔라로프 1골로 나오고요. 우레탄에서만 나오고 솔라로프는 여기 지붕 판넬에서 이따 혹강판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혹강판 함석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혹강판을 주로 주문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가끔 R345, V250 이런 명칭을 쓰시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판넬이 요폭 1m로 되어 있잖아요. 요폭 1m 안에 V250, 내골이면은 나누기 4 하면, 내골이면 나누기 4 하면 250이 나오죠. 그리고 그 세골 같은 경우 나누기 3 하면 333, 335 이런 식으로 나와요.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루프, R, 지붕이 세골인데 335 간격으로 해서 되어 있다 해서 R335. 그리고 내골은 250 간격으로 되어 있어서 V250 이렇게들 명칭을 합니다. 민판 소굴은 다 스트로폴 우레탄 다 나오는데 우레탄 소굴은 5cm 하나씩 들어가다 나왔다 넓게 하고 그라술하고 스트로폴 쪽에서는 10cm 하나씩 들어가는 형태고요. 그리고 사이딩 판넬은 6면짜리도 있고 7면짜리도 있는데 6면짜리는 이런 더치대식으로 돼 있어서 우레탄 판넬에서 6면으로 나오고 스티로폴 판넬일 경우에는 저희 논산 공장에서 나오고 7면짜리 평평한 사이딩 타입으로는 저희 인조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볼트리스 타입 SB 볼트리스 타입 종류가 일반 조인하는 부분에 골이 안 생기는 SB 벽체가 있고요. 조인하는 부분에 골이 생기는 청골이 있는데 요거를 따로따로 보면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넓으면 천마다 골이 생기니까 천골. 여기에 조인하는 부분이 안 생기면 그냥 볼트리스 벽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중간
500 부분의 골이 있고 요 쪼인하는 부분에 골이 생기면 500마다 골이 생겨서 500골, 세 골이 있으면은 세 골. 근데 세골 웨이브 같은 경우는 여기 쪼인하는 부분에도 생겨요. 그래서 네 골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판한 판만 봤을 땐세 골이고 쪼인하는 부분까지 네 골이 생기는 거요. 이렇게 구분하셔서 주문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쇄골 할피 같은 경우는 웨이브가 있는 것도 있고 대골 사이에 속골 들어가는 거 있고 전부 다 빈판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 SB 벽체 타입 있고 V66 타입 있고 여기 66 간격으로 돼 있어서 V66 여기 가운데 들어가 V66이 있어서 C66 우레탄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안 보이는데 멤브레인 루비 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체육관 같은 데에 보면은 체육관 위에 쳐다보면 볼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로 돼 있는 건데 지붕을 거꾸로 시공한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데크 판넬이라고 하는데 데크는 우레탄 판넬하고 브라솔 판넬에서만 생산이 되고 스트로폴 쪽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여기에 코일이 타공돼 있는 게 들어가면은 흡음 데크 지붕 판넬이고 타공이 안돼 있으면 그냥 데크 판넬이고 그리고 여기 흡음 벽체 판넬 있고요. 요게 구멍이 나 있어서 유공 판넬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를 그라솔 가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일반 판넬 생산할 때는 안 들어가지만 그 흡음 판넬 생산할 때는 부직포를 한번더 내줍니다. 타공 있는 쪽에. 그래서 그라솔 가루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보통 콘스톱 판넬이 그라니트 더블콘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위에 동그란 무늬가 있으면 더블콘, 동그란 무늬가 없으면 그라니트, 위아래 색상이 같으면은 더블콘 55, 색상이 다르면 더블콘 55D, 그라니트 같은 경우도 위아래 색상 같으면 그라니트 5, 위아래 색상이 다르면 그라니트 55D이고 우레탄 판넬에서는 생산 안 되고 스트로폴하고 그라솔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라인메탈 가로선 간격 1000, 그리고 세로선 간격이 1000마다 생기고, 가로선 간격이 500마다 생기는데, 요거 옆에를 보면은, 저희 특허 제품이에요. 라인메탈이나 콘스톤이나, 요런 거 유사 제품이 다른 타 회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저희랑 다른 게, 일반 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선만 프린트 돼 있어요. 여기 가로선 부분이. 근데 저희는 요 1m의 가운데 부분에 투티 방식으로 해서 다림질하듯이 코일이 한번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입체적이고 한번 다림질하면 더안 구겨지잖아요. 그렇듯이 웨이브 현상, 파도치는 현상을 확 줄여주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하자 이런 거에 훨씬 좋습니다. 다음 징크 판넬은 그 사이에 저희가 신제품이 또 나왔어요. 여기 징크가 예전에는 민판하고 소굴 타입으로만 나왔었는데 지금 또 웨이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 사이에 민판, 산 사이 소굴, 산 사이 웨이브 이렇게 세 가지로 더 나올 수 있고요. 다음 메탈 판넬 있는데 요 메탈 판넬, 우레탄 판넬이나 그라솔 판넬에서 나오는 판넬은 단속식 메탈이에요. 라인 메탈 같은 경우는 선이 프린트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뭐 5m, 6m, 10m 계속 생산이 길게 생산이 되잖아요. 선만 프린트되어 있고 그런 거는 연속식이라고 말을 해요. 선이 그냥 프린트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생산을 하니까. 근데 이런 판넬 같은 경우는 메탈 판넬, 일반 메탈 같은 경우는 단속식이라고 하는데 그 하지 작업한 부분마다 판넬을 조인을 해서 가스켓을 끼우거나 실분을 쏘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단속식이라고 하는데 단속식 메탈입니다. 스트로폴 판넬 쪽에서는 생산 안 하고요. 이 조인하는 가스켓 끼우는 부분, 이 부분을 깔끔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판넬을 좀더 길게 생산한 다음에 접어 들어가는 것만큼 잘라내서 철판을 접어줍니다. 이거를 엠메탈이라고 하고요. 양쪽 끝을 가공하지 않고 그냥 절단면이 보이게끔 하는 건 에프메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판넬 타입을 선택했으니까 색상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라니트 더블콘 요거는 뭐 이거에서만 선택을 하는 거니까 특별히 다른 색상은 없고요.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은혜색만 예전에 나왔었는데 뭐 이제 골드도 나오고 메탈라인 그레이로도 나오고 징크 쿠퍼 골드 헤어라인 이런 쪽으로도 나옵니다. 그다음 사이딩 판넬은 기본적으로 요 색상이 가장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다른 색상으로도 다 생산이 가능합니다. 판넬 나올 수 있는 색상들은.
뭐 일반 소고리나 민판에 사용되는 색상은 아이보리가 기본이고 다른 색상도 많이 가능하지만은 뭐 특별히 내부에다 칸막이에다 쓰시는 것들은 다른 마감들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특별히 다른 색상을 많이 안 쓰시는 편이니까 주로 요것들로 많이 생산은 되고요. 플라스티졸 같은 경우는 축사나 돈사 이런 데는 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냉장고 측면, 가전제품 측면 뒤쪽 보면 엠보처럼 어들도들한 그런 강한 철제로 되어 있어요. 음식 만드는데 대기가스 같은 게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전제품에는 이런 코일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처럼 돈사나 축사에 가스에 강하도록 이런 플라스티졸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문하면 가능하고요. 이런 돌무늬로도 있고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징크 판넬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서 징크 블랙이다, 뭐 리얼 징크다, 징크 쿠퍼다 뭐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다른 타입에도 볼트리스 타입, 지붕 모든 것에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매트 레드, 매트 레드 블랙, 그리고 다크 그레이 있고 그냥 매트 그레이도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전시가 막 돼 있어요, 코일이. 근데 뭐 저희 회사가 워낙에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볼 때마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 코일은 저기에도 있으니까 이따 참조하시고요. 다음 앤틱한 브라운, 앤틱 다크 브라운 멀티블로 있고요. 다음 싱글본이 들어가는 것들, 지붕에 많이 쓰지만은 벽체에도 사용 다 가능하고요. 다음 싱글 물동이에 많이 사용하는 동색 크래싱하고 위장 무늬도 있고요. 이제 골드 종류에서는 노란 빛이 많이 띄는 올리브 골드 있고 동색 빛이 많이 띄는 브론즈 골드 있고요. 그다음 진해색이나 검정색, 적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색 같은 경우는 이거 주문 받으실 때 주의하실 게 우리는 밤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 이걸 빨갛지 않냐, 이게 무슨 밤색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밤색 주문이 들어오면 그 시연관이나 각관에 보면 삽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 색상이랑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삽이 색상에 가깝다, 시연관이나 각관에 삽이 칠해져 있는 색상과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청록색, 회색, 녹색. 녹색 같은 경우는 그 번호판 같은 자동차 번호판 색상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청색이 지분 기본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코일 두께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코일 두께도 법규랑 약간 접촉을 해요. 그 성적서에 보면 시험체 구성이 항상 나오는데 스티로폼 난연이급 중불연 EPS는 시험체 구성이 양면 0cm로 되어 있고 난연상급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양면 0.5T로 되어 있고요. 그라솔 중불연 같은 경우에 불연도 그렇고 양면 0.4T로 되어 있고 그라솔 내화는 양면 0.45T로 되어 있고요. 우레탄 중불연 서류 양면 0.45T로 되어 있고 우레탄 난연 양면 0.5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 성적서에 나와 있는 코일 두께를 준하고 그 이상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 밑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 코일 두께를 준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연 재료는 난연 1급에 해당된 거,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이고 준불연은 난연 2급, 불연 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난연재료는 난연 3급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난연 3급의 0.5T 코일을 썼다는 표시를 나타내려면 코일 성적서가 있어야 되죠. 난연 3급은 0.5T 이상, 180g 이상의 아연 도금량을 함유해야 되고 도장을 두 번 이상 해야 된다는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성적서를 보면은 판넬 두께 난연 상급이라는 표시, 양면 0.5T, 난연 스트로플 들어갔고 난연 재료 적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난연 성적서에는 그다음 코일션 성적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코일 칼라 명칭 써 있고 코일 두께 써 있고 코일의 폭 써있고요. 1219폭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외장재, 볼트리스 벽체, 외벽, 지붕, 사이딩 이런 것들이 1219폭을 쓰고 일반 소골 타입이나 민팔은 스티로폴 같은 경우에 1040, 그리고 그라술이나 우레탄은 1070폭짜리 쓰고요. 다음 도금 부착량 189g 써있고요. 그 다음 여기 도장 두께를 갖고 하는데 철판이 있으면 하부 쪽에도
주머니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화장을 할 때 베이스 화장하고 그다음 피부 화장하고 풀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거랑 뭐 비슷한데요. 그 상부 쪽에 보면은 하도 프라임 코팅이 5mm 메이크업 베이스 바른 거죠. 그다음 상도 이제 피부 화장 한 거고 그렇게 하면 20mm 마이크로가 나와요. 20마이크로미터가. 그다음 프린터일 경우에는 풀 메이크업 한 것처럼 되는 거죠. 10마이크로미터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0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 단색일 경우 아이보리 뭐 그 뭐 청색이라든지 청록색 뭐 이런 단색 종류들은 도장 두께가 20mm 두 번 했다는 표시고요. 그리고 프린트 광고 같은 경우는 30마이크로미터 도장에서 3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넬 두께, 단열재 종류 뭐 이런 거 다 알아서 주문을 받았으면 나중에 차량 진입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판넬은 주문 생산이고 기계 커팅 라인에서만 커팅을 해요. 생산을 다 한 다음에 거기 차량 진입이 안 되네? 요거 잘라줘요 하면은 자를 수가 없어요. 수동 커팅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상에서만 하기 때문에 먼저 차량 진입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11m짜리를 주문을 했는데 5톤까지밖에 진입이 안 돼. 그럼 5m, 6m로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커팅을 기계 라인 쪽에 다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입 여부를 확인해서 커팅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조인을 해서 시공하실지 원장으로 가실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치수가 짧더라도 판넬 양이 많으면 여러 장씩 배딩을 해서 차량이 여러 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5m, 6m짜리 같은 경우는 5톤 차에다 실고서는 가는데 5톤 차 두세 대가 뭐 세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이렇게 가는 것보다 18톤 차로 해서 가면 운반비가 적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량 진입 여부를 확인하십니다. 1톤차 같은 경우는 1톤이나 2.5톤은 적재함이 좁아요. 그래서 판넬은 양쪽 적재함이 있으면 양쪽으로 두 단 싣고 아래 위로 두 단에서 네 단 정도를 싣는데 5톤 이상 되는 것들은 근데 1톤이나 2.5톤 같은 경우는 차폭이 좁기 때문에 아래 위로만 싣고 옆으로는 더 싣지 못합니다. 판넬 종류별 밴딩되는 장수 참조하시면 되고 높이 1200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 깊게 하면은 어느 정도 몇 장씩 밴딩이 된다는 게 감이 오세요. 근데 그라솔 같은 경우에 약간 덜 하는 게 물 섬유 재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씩 쌓으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밑에 있는 두께가 재두께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라솔 판넬 같은 경우는 약간 적게씩 밴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나우스는 혹강판 같은 경우는 철판만 있지만 그거는 철판만 너무 많이 밴딩을 하게 되면은 무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무게 제한 때문에 철판, 촉강판 같은 경우는 많이 밴딩을 안 하기도 하고요. 판넬은 단열재가 있어서 모양이 딱딱 이렇게 똑같이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혹강판 같은 경우는 철판만 이렇게 돼 있어서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돼요. 혹강판만 쌓으면. 그래서 기울어지기 때문에 혹강판은 20장에서 30장 정도씩 밴딩을 합니다. 그 이상 하면은 약간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와서 판넬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지게차로 들 수 있게끔 아대를 대잖아요. 쌓아놓은 거 보면은 판넬보다는 혹강판만 쌓은 거는 아대가 많이 이렇게 막 눌려요. 그리고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혹강판 같은 경우는 20, 30장 정도씩만 밴딩을 합니다. 아무리 많이 이렇게 차량에 높이 쌓고 싶어도 그렇게 많이 쌓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이번에 실습 한번 해볼게요. 배운 거를.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면은 뭐 동성을 다는 SY 누구입니다. 뭐 SY 형식 누구입니다. 뭐 각자의 상호 이름 이런 거죠. 대부분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대로 안 하시죠. 이렇게. 판넬집이죠? 판넬 팔죠? 판넬 공장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판넬 좀 사려고요. 이렇게 주문을 말씀하십니다. 네, 그럼 어떤 판넬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샌드위치 판넬이요. 인슈 판넬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샌드위치, 우리야 지금 배웠으니까 샌드위치 판넬 종류가 뭐 우레탄이 있고 스티로폴이 있고 그라솔이 있고 얘기는 하지만은 판넬이 맨 처음에는 스티로폴로만 나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샌드위치 판넬이면은 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티로폴 판넬이잖아. 아, 그러면 스티로폴 판넬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인슈 판넬이라는 뜻도 단열재, 뭐 절연재,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명칭 얘기하는 건데, 그 이렇게들 말씀하시면
스티로폼 판넬이요, 글라스 판넬이요, 우레탄 판넬이요, 단열재를 선택하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글라스 판넬을 그냥 유리솜, 유리솜 이렇게도 말씀하시니까 유리솜 판넬이요. 그러면 아, 네, 글라스 판넬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치수를 막 말씀하세요. 4,450, 30장이요. 그러면은 두께는요 여쭤보죠. 두께 225T요. 225T 같은 경우는 벽체보다는 지붕 판넬일 확률이 높죠. 아까 보면은 가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중부지역이 125T, 남부지역이 100T. 가등급에 해당되는 지붕은 중부지역이 225T, 남부지역 180T. 그렇죠? 그리고 나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중부지역이 150T, 지붕이 260T, 그리고 남부지역의 지붕이 225, 지붕은 225, 벽체는 125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두께가 두꺼운 걸 봐서는 지붕 판넬이요? 여쭤보게 되죠. 네, 그럼 색상 또 물어보죠. 그러면 색상 멀티블로요. 비중 몇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아까 판넬 종류가 뭔지 모르신 상태에서 물어보신 분 같은 경우는 그게 뭔데요? 하고 여쭤봐요. 그러면은 그 비중은, 그라솔 비중은 48K, 64K, 74K 종류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숫자가 클수록 단단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그 베스킨 라빈스 31살짜리 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하듯이 뭐 싼 거요, 빨리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싼 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럼 제일 저렴한 48K로 하겠습니다. 비중 약한 게 제일 저렴하니까요. 그라솔 지붕 중부련이 가등급이니까 코일 양면 045T로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225T 그라솔 48K 지붕, 내부 아이보리, 외부는 SYBM B016의 멀티블루 코드번호인데 양면 045T에서 4450짜리 30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 진입 물어봐야 되겠죠. 4,450짜리였었는데 5톤 넘어가면 못 들어와요. 5톤 차 적재함이 6.2m 정도 되죠. 5톤 차 못 들어가면 225T 지붕 같은 아이고 225T 지붕 같은 경우는 4장씩 밴딩이 돼요. 4장씩 밴딩이면 되는데 30장이면은 4장 나누기 하면은 30장이면 7단 반이에요. 8단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5톤까지 진입 가능하면 5톤 두 대가 가야 되고, 안 그러면 10을 큰 차도 들어갈 수 있으면 11톤 한 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5톤까지 밖에 진입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5톤 두 대로 가야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판넬은 스티로폼 판넬이랑 그라솔 패널은 최소 절단 치수가 1770, 그리고 우레탄 패널은 1980, 징크 패널은 2300이고요. 일반 다른 판넬 같은 경우는 원하는 치수대로 뭐 2315, 뭐 2400, 뭐 이렇게 커팅을 해도 되지만, 나인 메탈이나 더블콘, 그라니트 이런 거는 선을 센서가 인식을 해서 그 선에서 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천 단위로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혹강판 같은 경우는, 프레스 방식으로 커팅을 하는 거라서 혹강판은 천 이하도 커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 메탈 판넬, 단속식 메탈 같은 경우는 일반 판넬도 원래 한번 생산을 한 다음에 가공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메탈 같은 경우는 짧은 치수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1000 이하, 지금 뭐 900, 700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다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열재 종류 체크. 스티로폴 판넬인지 그라솔인지 우레탄인지. 스티로폴일 때는 일반 스티로폴인지 나면 스티로폴인지 중부련 스티로폴인지 확인. 그라솔 판넬일 때는 중부련인지 내화인지 내화 1시간인지 확인을 하시고 비중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두께 체크하시고 패널 단열 법규. 두께에 해당되는 건 단열 법규나 내화 법규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중부지역 가등급 125T 이상, 지붕 225T 이상. 남부지역 가등급 벽체 100T 이상, 지붕 180T 이상. 중부지역 나등급 150T 이상, 지붕 260T 이상. 남부지역 나등급 벽체 125T 이상, 지붕 225T 이상 이렇게 하시고, 내화 법규가 필요하다면 내화 30분짜리 48K 이상, 75T 이상. 내화 1시간짜리는 48K 이상, 125T 이상 하시든지 64K 이상, 100T 이상 하시면 됩니다. 코일 두께는 나열일 땐 05T 이상 써야 되고, 그리고 중부련일 땐 04T 이상 써야 되고,
내용과 관련된 건 영상 OT 이상 쓰셔야 되고 판넬 타입 체크하시고요. 종류, 그 다음 색상 체크, 사이즈 체크, 촬영 진입 여부 이렇게 체크를 다 하시면은 주문이 완성이 됩니다. 샌드위치 판넬 쪽은 이렇고요. 혹강판 들어갈게요. 혹강판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안 붙었어요. 성형강판, 혹강판, 홀강판, 그리고 함석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네, 일단 성형 모양을 확인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세골 지붕이 R335, 네, 네골 지붕형 V250, 그리고 다섯골 RP하고 혹강판, 진공강판 이렇게 판넬 라인에서 생산이 가능하고요. 혹강판 전용 생산 라인이 있어요. 혹강판 전용 생산 라인에서는 네골 지붕형하고 V250 그리고 V125 타입이 있는데 판넬 종류는 다 유혹폭이 1000씩이잖아요. 근데 그 V125 같은 경우는 폭이 920입니다. 유혹폭이. V125는 산과 산 사이 거리가 115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새로 설치하는 경우는 주문하는 모양대로 그냥 하면 돼요. 새로 설치하면. 근데 혹강판 하시는 경우의 한 상당수가 그 판넬로 지은 건물이 오래돼서 뭐 녹이 나서 뭐 비가 새서 이럴 경우에 덮방 작업을 하려고 주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게 혹강판 전용 라인에서 나오는 내골 지붕형이더라 하더라도 혹강판 전용 라인에서 4골짜리가 있고 그리고 집 판넬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4골짜리가 있잖아요. 같은 4골짜리여도 산 크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판넬로 돼 있는 건물에다가 혹강판을 올릴 경우에는 반드시 판넬 생산 라인에서 생산한 내골 지붕형을 올려야 되고 혹강판으로 돼 있는 데에서는 혹강판으로 돼 있는 걸로 해야 돼요. 사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이게 판넬 라인에서 나오는 건데요. 샌드위치 판넬 라인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연산 여기 밑에 넓이가 90입니다. 여기 산 위에가 36이고요. 혹강판 라인에서 나오는 건 여기가 30이에요. 여기 밑에가 70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 기존에 혹강판으로 돼 있는 혹강판 전용 라인에서 나온 거에다가 요거를 덮는 거는 더 크니까는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판넬로 돼 있는 건물에다가 혹강판을 주문을 했는데 혹강판 전용 라인에서 나오는 거라면 작은 거를 큰 거에다 덮으시면 안 맞겠죠. 그래서 혹강판을 주문하시면은 보수공사하면서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그리고 3골짜리인지 4골짜리인지 3골짜리는 그라술 판넬로 되어 있을 경우가 있고 4골짜리일 경우는 스티로폴이나 우레탄 라인에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요 단면도를 보여드리고 현장에서 체크하시도록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혹강판 주문 받으실 때는 보수용인지 새로 하시는 건지 골 형태 이런 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강판 전용 라인에서는 폼 판넬이라고 5mm 정도 얇게 스펀지가 붙은 형태의 폼 판넬이 생산이 가능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같은 혹강판이어도 두께를 별로 차이진 않아지만은 아무래도 철판만 있는 것보다 비 같은 거 올 경우에 소리가 되게 심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폼을 더하면 아무래도 그런 현상을 많이 줄여주고 혹강판 쓰면서도 아무래도 별로 이런 거를 약간 많이 줄여줄 수 있거든요. 이거는 폼 판넬이라고도 하고 마스터 강판이라고도 합니다. 혹강판 주문받을 때 타입 확인했으니까 이것도 색상 확인하면 되고 코일 확인하면 되고 코일이야 뭐 판넬 생산은 그 코일이랑 똑같은 걸로 하는 거니까 0사티부터 08티 뭐 가능하고 불소 여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밴딩 확인하시고요. 판넬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최대 밴딩할 수 있는 걸로 하지만 혹강판 같은 경우는 그 성형 모양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씩 하지 않고 최대 20에서 30장 정도씩 밴딩한다는 거예요. 자, ACP 할게요. 알루미늄 복합판넬. 예, 뭐 색상 주문 받는 거랑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요 약간 두께가 더 두껍죠. ACP 같은 경우는 3T, 4T, 6T짜리로 나오는데 거의 99% 이상 4T로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 일반 판넬 같은 경우도 뭐 일반 스티로폴 같은 경우 0사티, 남윤일 때 05T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라솔 0사5T 많이 쓰고 0사부터 0사5, 05 이렇게 많이 쓰고 06, 07, 08 가능하지만 많이들 안 하시잖아요.
것처럼 이것도 뭐 홀 두께가 이렇게 있지만은 사티를 거의 다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 그리고 판넬은 유혹폭이 1000으로 정해져 있는데 에이시카 같은 경우는 1020, 1250, 1575 길이 주문 생산 이렇게 하는데 ACP 같은 경우는 평평한 형태로 하잖아요. 판넬에서도 보면은 뭐 500골, 3골 RP, 966 골 젖어있는 게 평평한 것보다는 나중에 울어보이는 현상이나 이런 걸 줄여주기 위해서 골을 많이 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평평한 형태로 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평한 것 같은 경우는 너무 크기가 크면 우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긴 거는 권장을 안 해요. 그리고 메탈 판넬 같은 경우 시공해놓은 거 보면 보통 칸 크기가 1000, 1000, 2000, 1000, 뭐 길어야 3000, 1000 이 정도만 하잖아요. 길게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들 안 하신다는 거. 그리고 ACP 같은 경우는 저희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는 요거를 할 수 있게 평평한 형태로만 생산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접는 거는 절곡하는, 가공하는 대로 옮겨서 이렇게 절곡을 하는데 요 높이가 25로 돼 있고요. 여기 가공하는, 절곡하는 데서 여기 앵글을 대줘요. 그럼 여기가 7mm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건물을 이렇게 판을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7mm, 이쪽에 있는 이쪽 판 7mm 해서 14mm 정도 나오니까는 줄눈 간격을 15mm씩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CP를 사용하신다 할 경우에는 건물 도면이 일단 나와야 되겠죠. 전면, 후면, 배면 일단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서 각 치수를 뽑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치수를 뽑으실 때 이 줄눈 간격을 감안해서 뽑으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가 산이 25니까 요거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전개를 한 번 더 볼게요. 실습 한번 해보는데요. 이게 건물이 한 단면을 나타낸 거예요. 이 건물이 가로가 12m, 세로 6m짜리 건물을 하는데 여기 ACP로 하는 거예요. 줄눈 간격이 15mm씩. 코너 판넬 들어가요. 코너는 판 자체를 이렇게 접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코너 판넬 아닌 것들 이런 건 정판넬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이 정판넬은 선 간격, 이천 간격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양쪽에 15mm씩 줄눈이 빠지니까 2000에서 15 빼면은 1985예요. 그러면 시공 치수가 ACP 같은 경우에 1985, 여기가 요걸 예를 들어서 놓은 건데 여기 가로선 1000 간격을 한다면은 1000이 되는데 요걸 15mm를 또 빼면은 985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25mm씩 내려왔으니까 요거를 전개하면 이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가로 1035에 길이 2035이 그 ACP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판이 ACP 생산하는 게 지금 보면은 1020mm, 1250mm, 1575mm로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1035이지만은 1250짜리 ACP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문해서 생산하는 건 1250에 2035짜리로 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 회배당 얼마 하니까 요거 곱하기 1250 곱하기 2.35 하면 몇 회배 나오니까 회배당 얼마 하면 ACP 한 장의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 부자재 넘어가겠습니다. 부자재 용마루 상부 하부 들어가고 여기에 측면에 들어가는 거 박봉, 지붕이 튀어나왔으면 돌출박봉, 안 튀어나왔으면 미돌출박봉, 그리고 물동이가 들어가든지 엔드캡이 들어가든지 돌출이 됐으면 돌출물동이 쓰고 돌출이 안 됐으면 받침대 되는 물동이 쓰시고 이쪽에 코너 바가 들어가든지 외부 앵글이 들어가든지 바닥 베이스에는 공거리 끝에 할 경우에는 의자형 베이스, 평평한 부분에 할 때는 유바형 베이스 이렇게 쓰십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용마루 상부 지붕판 양쪽에 대고 위에 씌워주는 거 용마루 상부 보통 200에 200짜리 치수가 기본형으로 많이 하는데 요즘 단열박류 때문에 지붕이 225T 뭐 260T 이렇잖아요. 그럼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200에 200짜리보다 더 넓게들 많이 주문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용마루 하부는 지붕판 아래쪽에다가 시공하는 용마루 하부 이것도 기본치수 200에 200이 가장 많이 나가고요. 싱글용 용마루 상부 요거는 벽체 판넬을 갖다가 지붕에다 올렸을 경우에 사용하는데 민자 용마루로 하시고요. 반트럭스 용마루 한쪽으로 물 떨어지는 거고요.
프로사 같은 경우는 지구 볼 모양이랑 같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라솔 판넬 주문하시면 세골 크로샤, 우레탄이라든지 스트로플 주문하시면 네골 크로샤 쓰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고무 크로샤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철 크로샤를 선호하시기도 해요. 왜냐면은 고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용마루 밑으로 숨어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오래되고 하면은 삭기도 하기도 하고 쥐가 자꾸 뜯어먹으니까 그래서 그 쥐가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찰크로샤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붕 측면 마감하는 거, 그 지붕이 돌출됐으면은 돌출박공 디귿자로 마감하는 형태, 그리고 미돌출박공 지붕이 안 튀어나왔을 때 사용하는 미돌출박공 있고요. 다음 돌출물동이 지붕판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위아래에서 피스질에서 막는 형태로 마감을 하고요. 엔드캡, 요거 자연낙하 하실 거죠? 여쭤보고 엔드캡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 산장이라든지 산속에 있는 집, 주택 이런 거는 보통 엔드캡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물동이를 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낙엽이 물동이 안에 쌓이고 천원통에 쌓이고 하면 막혀서 역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낙엽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연낙하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다음 지붕이 안 튀어나왔을 때 사용하는 물동이, 미돌출 물동이 바닥 넓이 기본이 200으로 되어 있고요. 받침대를 여기에다가, 여기가 벽 쪽에 붙는 거고, 받침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받침대에 구멍이 3개가 있고, 여기에 까치발 볼트 세트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주의하실 게, 그, 지붕 판넬에다가 시공하시더라도, 지붕 판넬 주문하시면, 지붕 캡 볼트를 사용을 하시는데, 그 지붕 볼트 같은 경우는, 지붕에 사용하는 거니까 80mm를 플러스해서 해요. 근데, 아무리 지붕에다 사용하는 자재라 하더라도, 요거, 까치발 볼트 같은 경우는 벽체에다 박는 거잖아요. 벽체에다 박는 거기 때문에 지붕 두께랑 상관없이 벽체 두께랑 상관이 있는 거를 주의하시고요. 다음 지붕 캡 들어가고 볼트에서 캡 씌우고 그다음 그 벽체는 스크루 볼트 플러스 30, 벽체 두께 플러스 30, 지붕 두께 플러스 80 이렇게 하시고 리벳 들어가고 직결 피스 있고요. 칼라 피스는 한 봉에 500개씩 들어가고요. 일반 피스 같은 경우에는 한 봉에 1000개씩 들어가입니다. 방수 도마셔 같은 경우는 벽체를 지붕에다 올려서 시공하실 때 싱글이 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런 볼트를 쓰면 너무 뭉툭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캡을 안 써요. 싱글이 피실 경우에. 그럴 경우에 볼트를 여기 방수 도마셔에다 끼워서 시공들을 하시고 방수 시트 깔고 그 다음에 싱글이 피십니다. 그리고 혹강판에 사용할 경우에 방수 직결 피스 사용하시는데요. 혹강판도 지붕 골 모양이 있는 부분에 할 경우에는 이거를 사용하고요. 골 부분에 안 받고 낮은 쪽에다가 할 경우에는 식기물이 방수 직결 피스 사용합니다. 다음 선홍통에 사용하는 반도 있고요. 그 다음 루프 드레인이라고 하는 굿이 있는데 돌출물동이 같은 경우는 바닥 넓이가 90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돌출물동이에다가 루프 드레인을 사용할 경우에 75파이짜리를 쓰셔야 되고요. 나머지 미돌출물동이는 바닥 넓이가 200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100파이짜리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 다음 민판이나 수굴에 사용하는 원형캡, 그리고 볼트리스, 벽체 RP 종류, 뭐 이런 데 사용하는 일자캡 있고요. 뭐 스크루 볼트 껍 머리에만 박는 육각캡 있습니다. 벽체에 사용되는 베이스는 의자형 베이스가 있는데, 요거 높이 40이냐, 70이냐에 따라서 높은 의자 베이스, 낮은 의자 베이스 얘기를 하는데, 노몰트 타입, 민판이나 수굴, 그냥 다수골 RP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암수 조인 부분이 바닥 넓이가 바닥이 앞뒤가 다 똑같아요. 내부나 외부나. 그래가지고 그냥 40짜리 쓰시는데 볼트리스 같은 경우는 내부 소골 쪽이 좀 높고 앞에 나오는 뭐 V6육이나 뭐 볼 부분 있는 쪽은 좀 날개가 더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등받이 부분이 더 길은 걸 씁니다. 근데 볼트리스 타입 같은 경우도 종시공하면은 커팅면이 날아나게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횡시공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유바형 있고 그 다음 코너바 있고
오징어 머리처럼 생겨서 오징어 카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벽체 두께보다 최소 25mm 이상 크게 해야지 피스 바프 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고요. 여기 앵글 같은 경우에 40에 20짜리 외부 앵글은 눈썹 앵글, 베이스 마감 브래싱 이렇게들도 얘기를 하세요. 그냥 앵글 40에 20짜리 이렇게 주문 안 하시고 베이스 마감 브래싱 몇 개 이렇게 주문하시거나 눈썹 앵글 몇 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40에 20짜리 앵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보통 베이스가 바닥에 의자 베이스 들어가면은 거의 판넬을 올리고 나서 옆에 부분에 비들어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앵글을 해주실 경우에 쓰시는데 그때 이 40에 20짜리 앵글을 쓰는데 베이스 마감 브래싱, 눈썹 앵글 이런 명칭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물의 바깥쪽에다가 사용을 하더라도 도장면이 안쪽에서 도장면이 안쪽에 색상이 들어가 있게 되면 내부 앵글인 거고 도장면이 바깥쪽이면 외부 앵글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조인트 바는 건물이 길을 경우에 건물이 길면 판넬을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는 조인 부분을 사용하는 게 조인트 후레쉬인데 일반 판넬 조인트는 그냥 이 모자 두 개 엎어놓은 걸로 해요. 근데 가장 질문들이 많이 하시는 게 라인 메탈이나 콘스톤 패널이 조인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들 많이 하세요. 보통은 그 일반 벽체 같은 경우에 같은 색상으로 조인트를 하시죠. 근데 라인 메탈은 바탕은 은혜색 또는 뭐 골드 이런 걸 하시고 조인트 색상은 검정색 계열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분마다 취향에 따라 틀리게 하시기는 하지만 주로 검정색, 선이 검정색이니까 한골 조인트를 검정색으로 하셔서 조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검정색 외부 앵글 40에 20짜리 양쪽에 대고 실리콘을 쏘시든지 아니면 검정색 유화를 양쪽에 대고 실리콘을 쏘시든지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기본 조인트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판넬 바탕 색상과 같은 조인트를 한 다음에 검정색 실리콘을 싸서 이렇게 조인을 마감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단속실 일반 메탈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각각 뭐 150짜리라든지 뭐 이런 각각을 해놓고 양쪽에 판넬을 단속실 메탈이 들어가면 여기에 가스켓을 끼워서 조인을 하게 되죠. 일반 메탈 판넬 같은 경우는 눈 여기 줄눈 간격이 20mm고 ACP는 15mm이고요. 이 가스켓은 여기에 끼우는 가스켓은 75mm까지만 나와요. 메탈 판넬은 125T까지 생산이 되고요. 그러면 125T용은 어떡하냐? 그러면은 건재상에 동그랗게 가래떡처럼 생긴 거 있어요. 하얀 거. 그 백업재라고 하는데 백업재를 이 안에다가 끼우고 그 다음에 실리콘 쏘고 가스켓을 끼워서 마감을 하십니다. 다음 물꺾기 후레싱이랑 똑같이 생겼죠. 이게 캐노피 하는 건데 캐노피는 흰가 도화나 뭐 도화 외부로 향하는 출입구 쪽에 비 들어오지 말라고 캐노피를 하는데 기본 캐노피 삼각대에다가 판넬이 위아래 붙는 형태로 하고 상부 쪽에 상부 캐노피 상부 후레싱 들어가고 앞쪽에 전면 후레싱 들어가고 그리고 양쪽에 아부리라고도 하죠. 측면 후레싱 들어갑니다. 그리고 캐노피 같은 경우는 보통 1m 하나 정도씩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행과 도화가 만약에 4,000에 4,000이다 하면은 캐노피는 양쪽으로 500씩 더해서 한 5m 이런 식으로 주문하시거든요. 그리고 행과 도화가 가로가 5,000이다 하면은 캐노피 한 6m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시는데 1m에 하나씩 하면은 캐노피가 5m짜리다 하면은 삼각대 한 6개 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m에 하나씩. 다음 지붕 판넬을 일반 지붕 골로 안 하고 싱글을 입히시기 위해서 일반 벽체를 갖다 지붕에다 올릴 경우에 이 박공 마감 후레싱을 이런 걸로 계단식으로 많이들 주문하시는데 여기에 지붕용으로 사용할 벽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위에다가 싱글 물동이를 올리고요. 싱글 물동이는 지붕 두께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위에 올려지는 형태니까 규격품이다 보니까는 코너 물받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물동이 마감하는 연마개가 규격품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물동 거리세는 싱글용 물동이 요 안쪽에서 걸어주는데요.
일반 지붕 골판일 경우에는 물동이 바닥에서 받쳐줬잖아요, 받침대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물동이 안쪽에서 잡아주는 거고요. 물동이 모양 형태처럼 생긴 게 유동오인통, 그리고 돌출 물동이나 이런 쪽 일반 지붕 물동이에다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각 모임집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각선 형통 있고, 외부 엘보, 내부 엘보. 돌출됐을 때 엘보 형태를 쓰는데,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면은, 외부 엘보 들어가고, 그 다음 벽 쪽에서 내부 엘보, 아래쪽에서 내부 엘보 한번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세트로 들어갑니다. 이 지금 사진상에는 기본 동색으로 되어 있는데, 스톤 컬러라고도 하는 매트레드 블랙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다음 징크 판넬을 사용하는 거랑 일반 지붕하고 비교를 한 건데요. 일반 지붕 판넬 같은 경우는 지붕 캡 사용하고 볼트 끼워서 볼팅을 하고, 징크 판넬은 볼트리스 타입이니까 벽체 시공하듯이 볼트리스 벽체 시공하듯이 하시면 되고, 징크 판넬 같은 경우는 벽체용으로도 사용하고 지붕용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비교를 하면은 지금은 뭐 크로샤가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예전에 크로샤 안 나왔을 때는 지붕 산 높이가 30이니까 여기를 30으로 해서 기본 용마루는 여기가 20에 30이에요. 근데 용마루 밑에 크로샤를 안 쓸 경우에는 산 높이 맞춰서 30, 30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코너바 같은 경우는 일반 판넬 같은 경우는 절단면이 이렇게 판 듯하니까 그냥 25 정도만 늘려서들 많이 하시는데, 징크 판넬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크게 하시고, 산 높이가 여기가 30이니까 일반 판넬 같은 경우는 여기가 15에 20mm짜리를 사용해요. 코너바를 15에 20짜리. 근데 징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산 높이에 맞춰서 30에 30으로 하셔야 됩니다. 비교를 또 시공하시는 거 마감하는 걸 비교를 해보면, 일반 판넬은 판넬용 창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판넬 창은 150T용까지 나와요. 판넬 창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징크 판넬은 판넬 창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판넬 두께는 벽체 같은 경우는 가장 두꺼운 거 기준으로 해서 두께를 얘기하는데, 지붕 같은 경우는 낮은 쪽 기준으로 해서 두께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붕 같은 경우도 지붕 두께가 200T다 하더라도 산 높이가 35니까 산 높이까지 하면 23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징크 판넬도 마찬가지로 낮은 쪽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산이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일반 판넬용 창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정용 창으로들 많이 하시고요. 판넬용 창으로 굳이 하실 경우에는 한쪽은 밀링해야 되는데 구멍이 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차라리 조정용 창을 하고 내부 마감, 이런 창 마감 후레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판넬만 싼다고 생각했을 때 판넬 두께 플러스 30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거 탑후레싱 모양이랑 비슷해요. 탑후레싱 같은 탑 같은 경우에 파라펫 같은 경우에는 외벽하고 뭐 중간에 철골되고 내부 파라펫 판넬되고 이런 하시니까 그런 거 두께를 마감할 경우에 그 두께까지 다 더해서 하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자재는 크리노벨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가 높으면 높은 양날 베이스, 양쪽에 날개가 달려서 높은 양날 베이스, 낮은 상태에서 양쪽에 날개 달리면 낮은 양날 베이스, 한쪽에만 날개 달려 있으면은 외날 베이스. 요게 양날 베이스의 절반을 자른 거라서 반 베이스 또는 2분의 1 베이스라고 하고요. 라운드 볼도 있고요. 이 크리눔의 자유주 이런 걸 사용하는 거는 뾰족한 부분 푹 들어가면 먼지가 닦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둥근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유바 있고, 앵글 있고, 그리고 티바 있고요. 양쪽에 판넬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 잡아줘서 시공하는 형태이고요. 아연이나 스틸 CS 후레싱은 이형 절곡이 가능하지만 알루미늄은 안 되고, 아연 스틸 CS 후레싱 길이는 3m씩, 알루미늄 6.2m씩이고요. 다음 코너 포인트 들어가고 모서리 부분에 뭐 픽스 하는데 들어가는 거 알루미늄 창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변신창이라고도 하죠. 스윙도어나 뭐 행가도어에도 들어가는데 거의 다 그 스윙도어에 많이 들어가고, 크림룸이나 공장의 칸막이에 창만 살짝 낼 경우에 사용을 하시는데 75T까지만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그 이외의 두께일 경우에 2형 스윙도어 프레임 갖다가 활용해서 픽스창을 삽입하고요.
요거는 3T유리, 5T유리 전용이기라서 그 이상 유리도 하긴 하지만 3T, 5T짜리 쓸 때보다는 좀 예쁘지 않게 나옵니다. CS오레신 길이 3m씩 시밍 짬바라는 거 들어가고 스틸 브레싱 3m씩 시밍 안 들어가고 아이언 브레싱 시밍 안 들어가고 3m 알루미늄 브레싱 시밍 안 들어가고 6.2m고 CS는 겹쳐서 시공하니까 소요량을 2.9로 나눠주고요. 필요한 메다수를 스틸 브레싱 아이언 브레싱은 나누기 3 알루미늄 브레싱도 두꺼워서 겹치지 않으니까 6.2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코일 최대 전개폭이 1219를 넘으면 3m의 후레싱 절곡이 안 되고요. 최소 각도는 70도보다 넓어야 돼요. 그것보다 좁으면 안 되고 최소 절곡 단위는 15mm, 시밍 제외한 끝부분은 10mm. 그리고 바닥 넓이는 더 요 날개보다 넓게 하든지 각게 하든지 해야 되고요. 시밍이 들어갈 경우에 최소 전개폭 80mm입니다. 그러니까 40에 20짜리 그 베이스 마감 브레싱이 제일 작은 거예요. 그거보다 전개폭이 적다 그러면 시밍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캐노피 측면 브레싱 같은 경우 이렇게 사선으로 접혀 있잖아요. 절곡이 그런 이쪽 끝하고 저쪽 끝하고 넓이가 전개폭이 틀린 것들 이런 거는 양쪽에 시밍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전 한번 해볼게요. 주문을 하실 때 막 이렇게 적어서 오세요. 여기 보면은 225T 판 지붕 판넬 근데 무골 아이보리 나등급 그러셨어요. 지붕 판넬인데 무골이다. 그러면 민판이에요. 민판을 갖다가 지붕에다 올려서 싱글을 입히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등급이래요. 나등급에 해당되는 건 난연 스트로폴도 나등급, 난연 2급 스트로폴도 나등급, 그냥 일반 스트로폴 중에서 0.020 비중도 나등급. 그럼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난연으로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난연 나등급으로 하시겠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 난연 나등급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유추가 되겠죠. 225T 난연 상급 스트로폴 민판에다가 위에다가 다른 마감을 하실 거니까 아이보리 하시는 거고 난연 상급은 그 시험체 구성이 0.5T 도금량 올리거 189g짜리를 써야 되니까 낙면 5151 0.5T짜리를 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150T 벽체 무골 아이보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난연 나등급을 한다고 해서 150T 벽체 난연 민판 양면 아이보리 5151 양면 0.5T 이렇게 써요. 150T 벽체 나등급이면은 중부지역인데 중부지역 나등급은 260T 써야 되는데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내부에 중천장을 하신대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중천장을 하게 되면은 중천장 더하기 지붕 맨 위에 더한 거 해서 총 난연 등급이 두께 260T를 했던 흡족한다. 그래가지고 상관없다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할 게 아니고 그렇게 건축사 사무소랑 허락이 받은 건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거 허락 없이 그렇게 해도 되지 뭐. 그러면은 거꾸로 나중에 주문 받을 때 문제돼서 전화가 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허락이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 이건 이렇게 나간 거고요. 그다음 부자재 한번 볼게요. 아이보리 100T, 아까 100T 유가? 아까 벽체 225T랑 150T만 있었는데 여기에 아이보리 100T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100T도 나면 나등급으로 하시겠어요? 네 해서 나면 나등급 민판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100T 여기에다 사용하는 거니까 CS 유가가 들어갔고 그 다음 방화문은 일단 방화문 그 공부할 때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아이보리 용마루 카바 225T 벽체를 갖다 지붕에다 올렸으니까 싱글용 용마루, 민자 용마루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싱글용 용마루는 싱글 기본 200에 200으로 하면 되죠? 여쭤봤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150T 유바 동색으로 한다. 여기 색상 다 나와있으니까 이거대로 하면 되고 225T용 3단 후레싱은 박공후레싱 요거 아까 그림 보셨죠? 195 더하기 40 더하기 20 하고 여기 30을 빼면 여기 225T 벽체 판넬이 여기 들어가요. 그럼 지붕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박공후레싱 들어갔고 그 다음 100T용 아이언 유바 넣고 그 다음 100T 아이언 유바 4개 그리고 물동이
싱글형 물동이겠죠. 싱글형 물동이 그런 울음통 사각선 울음통 얘기하는 거고 엘보 들어가고 울음통 했는데 유도모임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싱글형 물동이 모양처럼 생긴 거. 그다음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양면 마무리 연막에 얘기하시는 거고 물동이 자빗에 들어가고요. 피스 주문하셨는데 두 봉지 직결 피스로 해서 한 봉이 1,000개씩이니까 2,000개 두 봉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150T용 스크루 볼트니까 150T 벽체에 30mm 플러스해서 180mm 225T용 스크루 볼트는 250mm 실리콘 반투명 두 박스 실리콘 한 박스에 25개씩이니까 50개 그 우레탄 건용하고 일회용이 있는데 건용으로 해서 한 박스에 15개씩이니까 30개 이렇게 해서 주문을 받습니다. 부자재 주의하실 게 아까 차량 진입 같은 거 물어보고 했었죠. 보통 차량 계산할 때 판넬만 생각을 하고 막 계산을 해요. 근데 물동이나 박공우레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부피를 많이 차지합니다. 특히 요즘에 지붕 두께가 두꺼워져서 박공이라든지 물동이라든지 이런 건 크기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한 단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을 차지해서 싣고 가니까 부자재가 좀 많다 싶으면 차량 크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하셔야 합니다. 다음 도화 넘어갈게요. 판넬 부자재 다 했어요. 도화 넘어갑니다. 도화 종류가 스윙도화, 방화도화, 행가도화, ABS도화, 중문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도화는 하나 알면 거의 비슷해요. 스윙도화하고 방화문하고 철제냐 일반 판넬이냐 그 차이 있고 프레임이 철이냐 알루미늄이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행가도화가 좀 약간 틀리고요. ABS는 플라스도화 종류이고 뭐 이렇게 일단 스윙도화 먼저 들어갈게요. 일단 개구 프레임이 들어갔는데 50T, 75T, 100T, 150T까지만 나옵니다. 이거는 판넬 두께가 아니에요. 프레임 개구부 프레임 두께예요. 판넬 두께는 40T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화판은 스윙 도화가 스티로폴용이 있고 우레탄이 있어요. 그라솔은 40T 안 나온다고 그랬죠. 스윙 도화를 그라솔로 해달라고 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문턱 유무 물어봅니다. 3면 프레임인지 4면 프레임인지 그리고 치수도 900에 2,100, 1000에 2,100, 800에 1,800이 기본형인데 그 이외의 것도 가능하고요. 도화력 종류 물어보고 색상 물어보고 일반 스윙 도화를 그냥 판넬 도화, 뭐 여닫이 도화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잡아당겨 여는 판넬 도화죠? 이렇게 여쭤보고 발주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윙 도화 같은 경우는 방화문보다 좀 약해가지고 안쪽에다가 주로 많이 사용들을 하십니다. 스윙 도화도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도화 치수 확인. 기본 치수는 800에 1800, 900에 2100, 1000에 2100, 양계 1800에 2100, 2000에 2100, 이형 치수 가능하고요. 제가 여기 자꾸 있어서 흔들리나봐. 이쪽으로 옮겨가서 할게요. 다음 프레임 치수를, 프레임 두께를 확인합니다. 50T, 75T, 100T, 125T 하고 도화판 두께 아니라는 거. 그리고 스티로폴인지 우레탄인지 확인하시고 그라솔 안 되고 문턱 체크하는데 문턱을 식기라고도 해요. 식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하시는데 문턱 체크하시고 3면 후레임이 문턱 없는 거고 4면 후레임이 문턱 있는 거고요. 그 일반 사무실용 칸막이에 사용된 스윙도어들은 3면을 많이들 사용하세요. 차대잡하러 가다가 문턱에 걸려서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면 후레임들 많이 하시죠. 근데 만약에 4면 후레임으로 하면서 할 경우에는 보통 바닥에 다른 마감을 또 하서 덮을 경우에 이럴 경우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 도화록 체크하고요. 원형 도화록인지 레바 도화록인지 물어보고 양계일 경우에는 한쪽에만 도화록을 끼고 한쪽을 안 낄 경우가 있어요. 한쪽은 고정해놓고 그냥 아교도시 있으니까 그걸로 고정해놓고 풀러놓고 이렇게 잡아당겨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계 도화일 경우에는 도화록 원형이에요 레바요 물어보고 오른쪽을 고정한지 왼쪽을 고정한지 물어봐요. 그래서 왼쪽 좌고정이면 좌고정 우사용 그리고 원형 도화록 하고 왼쪽에다가 도화록 멍텅굴 똑같은 모양의 멍텅굴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좌고정 우사용 원형 도화록 포함
웜통구리 포함 아니면은 뭐 그냥 도화로 하나만 도화로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색상 체크하시고요. 색상은 그 보통 일반 민판 40T짜리는 양면 아이보리, 일면 은혜색, 양면 은혜색, 양면 백색, 일면 백색 뭐 이렇게 가능한데 그 외의 색상인 것들은 민판으로 생산을 거의 안 해놔요. 프린트 무늬 뭐 엔틱 다크 우드라든지 막 이런 거를 스윙도어에 하겠다 하면은 그걸로는 판넬 생산되어 있는 게 없을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코일을 철판을 갖다가 본드칠해서 덮방 작업을 한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덮방 작업을 하니까 철판 가격이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 네. 다른 색상도 가능하긴 하지만 판넬 자체로 나온 색상은 아니고 덮방 작업에서 나온다는 거고요. 그다음 픽스청 설치 시에는 픽스청 크기 알아봐야 되고 유리 두께 그리고 투명인지 미스트인지 불투명인지 픽스 위치 확인하고 그리고 스윙 도어 록은 도어 보통 스윙 도어는 도어의 정 가운데 있어요. 정 가운데 있으니까는 뭐 이렇게 돌려서 해줘도 되고 이렇게 돌려서 해도 되고 좌우 구분 없이 사용을 하거든요. 일반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근데 픽스일 경우에는 좌우 구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도형으로 사용하는지 다 좌도어로 사용하는지 픽스창 설치할 때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잡아당겨 여는 거 기준으로 해서 우도하다 좌도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 경첩이 있어서 잡아당겨 열면은 우도와 경첩이 좌측에 있어서 잡아당겨 열면 좌도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기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를 항상 기준으로 해요. 좌경첩 당기면 좌도와 우경첩 당기면 우도와 이렇게 됩니다. 그 EPS 도화인지 우레탄 도화인지 체크를 하고 그라스로 안 되고요. 그 크린룸에 보통 이 스윙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크린룸에는 이 고무 모해야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털 모해야 들어가는 것보다 문 이런 게 없으면은 문을 닫으면 탁탁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넣는데요. 주로 우레탄 도화를 크린룸에 자주 사용하는 게 깔끔하기 때문에 우레탄 도화에는 고무 모해야가 들어가니까 크린룸에 주로 우레탄 도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크린룸에 넣는데 스윙 도어 EPS로 하고 싶다. 우레탄 도어가 훨씬 비싸니까요. 그러면은 모야를 고무로 껴달라고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주문 예를 한번 볼게요. 스윙 도어 양개 50T 3면 프레임에 이렇게 크기 틀리게 주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1200에 2100이면은 이쪽이 900, 여기가 뭐 300. 그 원하시는 대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게 밖에서 바라봤을 때인지 뭐 어디에서 바라봤을 때인지 그 기준을 꼭 정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부에서 바라서 봤을 때랑 외부에서 색상이랑 지적을 해주시고 이런 모양 그려주시고 이 모양이 어디에서 봤을 때 바라봤을 때 모습인지 꼭 지정을 해주시고요. 요거 뭐 이 픽스창 없는 거 사이즈 똑같은 거는 되게 간단하겠죠. 스윙도어 양개 150T 사면 양개도어이죠. 2형 사이즈 가능하고 2100이 기본인데 양면 아이보리에 좌보정 왼쪽 보정에 놓고 좌쪽에 몸통구리 도화로 우측에 원형 도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